똑같이 하면은 같이 떨어지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지. 근데 얘를 뒤집었어. 얘가 훨씬 먼저 떨어져. 시작점이 같잖아. 시작점 같은데 얘는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출발하고 얘는 느린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한쪽이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봐봐. 갈릴리오 사람이 이걸로 관성을 발견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 점점 낮춘 거야, 이거를. 한쪽을 점점 낮춰. 이렇게 높이 낮춰. 낮추면 어떻게 돼? 쭉 가겠지. 이 관성의 힘을 발견한 거야.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 영원히 가겠지. 간다! 또 출발! 따라잡았다. 오, 세 개 던지니까 세 개 날라갔지. 봤어? 두 개 갇히니까 두 개가 날라가는 거야. 한 개 갇히면 한 개가 날라가고. 힘은 보존된다. 네 개 치니까 네 개 날라갔지, 방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왜? 중력 때문에. 이거 많은 다음에 손 씻어야 돼. 이제 붙어졌다. 다시 붙었다.